노예 출신인 에피테토스 팔을 붙잡고 뚝! 딱! 그걸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.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리 이야기. 최근에 혹시 올림픽 보셨어요? 클립으로만. 올림픽 다 봤죠. 저 올림픽 광이에요. 저는 즐겁게 보려고 했지만 쇼트트랙 보셨어요? 봤죠. 아, 봤어요. 빙판에서 레슬링을 하더라고요. 처음 알았어요. 손을 써도 되는 거라고. 좀 그랬죠. 네. 아, 네, 그렇죠. 편파 판정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어떤 황대현 선수가 인스타에 올린 글귀가 있었는데 혹시? 저 이거 실시간으로 봤어요.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. 장애물이 당신을 막을 필요는 없다. 벽에 부딪히면 돌아서지 말고 포기하라. 어떻게 하면 오르는지,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, 아니면 주변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알아내라. 이게 그 농구 선수 누구 글 인용한 건지 아세요? 모릅니다. NBA 농구 선수, NBA 농구 선수 하면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? 르브론 제임스. 신발? 마이클 조던? 마이클 조던을 아세요? 맞아요? 조던 근본이죠. 마이클 조던. 마이클 조던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번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비슷한 주제로 풀어갈까 합니다. 그렇게 또 연결이 되나요? 네.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리 이야기 에픽테토스라는 인물입니다. 에픽테토스. 네.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알렉산드로스가 전쟁을 일으켰던 헬레니즘 시대의 인물이에요. 헬레니즘? 네. 사람들이 이때 온통 전쟁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. 네. 죽으면 슬프고 힘들고 그럴 때 데스티니. 데스티니. 운명을 이야기했던 사람. 에피테토스는 노예 출신입니다, 이 당시. 오, 정말요? 노예 출신인데 지적으로 상당히 똑똑했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무언가를 많이 물어봤어요.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. 노예입니다. 노예 출신이. 네, 노예 출신이. 신분이 미천하다 보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었고 노예 출신인데 누가 열이 받았을까요? 이제 이 노예를 부리는 사람. 부리는. 주인이 너무 화가 나죠. 네가 뭔데? 약간 그렇죠. 네. 하루는 주인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에피테토스의 팔을 붙잡고 이렇게 꺾었어요. 겁을 준 거예요. 너 다시는 사람들 오면 알려주지 마! 주인이? 근데 솔직히 이렇게 팔을 딱 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, 뭐? 아프다 하죠. 아프다 할 거 아니야. 막 이렇게 소리가 났어야 돼. 네. 쫄았구나, 이렇게. 네. 그런데 에피테토스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냥 꺾인 채로? 꺾인 채로. 머쓱하게. 머쓱하게.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금? 이렇게. 그래서 이것 봐라 하고 팔을 더 꺾어요. 그럼 이렇게 나와야지 반응이 막 해야 되는데 딱 쳐다보고 주인님 발 비틀면 부러집니다. 와 진짜 참으로 당황스럽네. 네. 그래서 주인이 너무 열이 받았고 팔을 뚝 팔을 딱 부러졌어요. 우리 같은 막 할 거 아니야. 네 그쵸. 에피테토스 가만히 뭐라냐면 딱 주인을 보고 그거 보세요 부러지지 않습니다. 뭐야?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도 아니고. 이 사람은 또라이. 죄송합니다. 네, 요즘 말로 그렇네요.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어요.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운명? 에픽테토스는 오늘 팔이 부러지는 날이었던 거예요. 그걸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. 이 점에서 우리는 에픽테토스와 황대현 선수의 아주 담대한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. 지나간다. 이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.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장 들어보셨어요? 네네. 그와 유사한 게 이런 에픽테토스의 태도입니다. 자포자기 같이 될 대로 되라 같지만 약간 느낌이 아주 다른 게요. 네.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짜증 부리지 말고 받아들인 거지.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 사람이 보여준 거죠. 그랬던 에픽테토스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엔케이리오티온이라는 담화록을 보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행복은 우리 뜻대로 해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에 비례한다.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다. 당신이 상처받는 때는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다.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라. 우와.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운명에 순응하라는 태도인 거죠. 오늘 내 죄수가 올라갔다? 이게 운명이다. 내려갔다? 운명이다. 그러다 망했다?
그것도 운명으로 받아들여. 네.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요. 저는 에피테토스를 참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정말 크나큰 시련과 힘든 일이 왔을 때 이걸 딱 받아들이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. 지금까지 살면서 난 이건 너무 힘들었다 있으세요? 고3 때 제가 입시를 다 떨어졌었거든요. 제가 이제 20살 때 재수를 했거든요. 그때 참으로 힘들었죠. 저 작년에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도 죽음이 가장 힘든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26세 교사가 바로 됐어요. 근데 교사가 왜 이렇게 빨리 됐지라고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셨어요. 좋은 모습을 빨리 보여드려야겠다. 교사가 되고 저희 어머니가 바로 폐암에 걸리셨어요. 그 말기.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보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TV에 내가 나오는 모습을 어머니 보여드리면 기쁘시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EBS 강사 활동을 계속하면서 어머니가 되게 행복해하셨고 즐거워하셨고 생의 의지를 붙잡고 가셨는데 EBS에서 강사를 한 10년 동안 TV 나올 때 한 10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, 시련이었어요. 아무것도 진짜 할 수가 없더라고요. 하루 종일 술만 마신 날도 있어요. 술을 마시면 꿈속에 엄마가 나오지 않을까. 그렇게 한 2주 동안 강의를 안 찍었더니 엄마 죽었다고 강의를 안 하냐. 엄마가 죽은 건 너지만 왜 너는 강의를 안 찍냐. 왜 피해를 우리가 봤냐.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때 제가 강의했던 에피테토스가 생각이 났어요. 이게 운명이었던 걸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내가 크나큰 슬픔에 빠지니까 내 앞가림도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구나. 그때 딱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.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.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.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얼른 일어나야겠다. 그래서 일어나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로이님도 만나고 꼬리에 꼬리를 묻는 윤리하기로 김혜인이랑 같이 담화를 나누고 이제 땡깡님도 살다 보면 이런 큰 힘든 일이 왔을 때 이 에피테토스 생각하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이야기가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가르침을 얻었네요. 아유, 제가 더 감사하죠. 제가 짜증을 좀 쉽게 내는 편이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게 별일은 아니었어요. 근데 앞으로 더 힘들 일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어쩔 수 없구나 좀 쿨하게 넘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약간 울 것 같아요.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가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어머님 얘기해 주셨을 때 저희 할머니도 되게 비슷하게 돌아가셨거든요. 사업 처음 시작하고 바로 그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. 그때부터 좀 할머니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.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잡았던 기억이 나요, 저도. 저는 아직도 사실 그거를 잊지 못하고 약간 계속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감동을 많이 해요. 제 이야기 이렇게 이게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묻은 이야기네요. 네.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본인의 아픔, 시련들을 생각하시면서 울 수 있죠. 눈물 흘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운명으로 잘 생각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번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